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딸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테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나는 이 영상 썸네일을 보고 순간 진짜로 능지버섯이 있는 줄 알았다. 혹은 잠깐 속았다. 혹은 검색을 해봤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댓글에 저요! 라고 손 올려주세요. 음. <laughs> 저는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능지버섯이라고 부를 겁니다. 무편집이에요. <laughs> 봅시다. 제목. 능지버섯. 언제? 암 걸린 남친이 음식 투정을 해요. 참고로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남친은 30대예요. 최근 5달 만난 남자친구가 암에 걸려 가지고 급하게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좀 헷갈려서 글써 봐요. 일단 음성채로 빠르게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 그러니까 남친은 애초에 자기 가족들과 자주 왕래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족들이 또 너무 멀리 살아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남친이 너무 걱정돼서 제가 자진해가지고 병원에 같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은, 저는요, 좀 프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일주일 정도는 일을 안 하고, 남친의 상주보호자로 곁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있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남친이 지금 거동이 되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항암제 엄청 잘 맞고 있고, 뭐 토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잘 견디며 치료받고 있죠. 남친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난 며칠 동안 백혈병과 관련된 거싹다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백혈병 환자가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남친이 음식 먹을 때 제가 주의를 많이 했죠. 물이나 음료 먹을 때 무조건 빨대 꽂아서 주고 또한번 쓰면 버리고 젓갈이나 생김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자기야 미안해 이러고 안 사다 줬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일주일 동안 병원 밥만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 어, 나 김치 너무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맨날 먹고 <laughs> 먹고 싶은 거뭐 사다 주는 게 미안하니까 볶음 김치라도 사다 줘야지 싶어서 바로 편의점에 갔고 볶음 김치를 사 와서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 가지고 줬거든요. 근데요, 그걸 본 남친이 저한테, 야, 아니 그냥 줘야지 왜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어? 씨, 짜증나게 이러면서 엄청 짜증 부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한번더 돌리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가지고 돌려왔어, 오빠. 이랬더니, 야. 난 이제 생김치도 못 먹고, 그럼 사람이 뭘 먹고 사냐?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나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이러길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우는 걸 보고, 미안해. 내가 아파가지고 좀 예민했나봐. 이렇게 사과를 하고 끝났는데, 근데요, 그 이후에도 진심반, 장난반으로 자기 먹고 싶은 거다못 먹게 한다고 나한테 짜증을 오지게 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현타가 와요. 너무 심하게. 아.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 치료 잘 끝내려면 감염 같은 거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했어서 내가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남친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마치 어린애 마냥 먹는 걸로 짜증내고, 자기 뭐못 먹게 한다고 성질이나 내고, 나도 진짜 노력하기 싫어져가지고, 아까 전에 그럼 너 먹고 싶은 거다 처먹어! 이러고, 지금은 제가 좀 삐져있는 상황이, 상황이거든요. 내가 단단히 삐져있거든요. 어떤가요? 아픈 사람한테 제가 예민한 건가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네가왜 거기 있냐? 미친 거요? 너 남이다, 남. 가족 아니고. 2번. 그래, 뭐, 나 같아도 너 같은 호구는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겠다. 그 고생을 하고도 감사하는 커녕 짜증만 받아내면서도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못하러 존중하겠어. 나 같아도 뿌려 먹지. 완전 노예니까. 3번. 얜병 안네 가족이 멀리 산다고 지금 죽을 병 걸린 지 자식, 지 자식도 보러 안 온다고. 이건 그냥 꽁으로 숨을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지. 남친 그놈도 그래. 아파가지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앵간치 하라고 해.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 어쩌라고. 말을 잘 들어야 두 발로 걸어나가지. 감염돼가지고 죽으면 사인. 김치 먹다가 사망. 이렇게 써야 된다. 어 3번. 야, 너 지금 거기서 일 알지 하고 있는 거 니네 엄마 아빠는 알고 계시냐? 4번. 아니, 남편도 아니고 헤어지면 그냥 바로 남인 사람을 병간호해 주고 있네. 그것도 일도 안 나가면서. 야 지팔짓고 남인세 대단하다 정말. 5번. 5년도 아니고 꼴랑 5달 만난 남친, 암투병 수발을 한다니, 야 정말 진실한, 영원한, 대단한 그런 사랑인가 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랑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겠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을 하고 계시는 정말 대단히 장하신 분입니다. 꼭 결혼하세요. 어, 6번, 야, 너 설마 이거 사람들이 칭찬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하고 글쓴 거냐, 지금? 어? 7번. 와. 진짜 궁금하네. 아니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우리 강아지 기상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우는데요. 저희 강아지는 중대형견이고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 가지고 산책하고 집에 와서 8시쯤에 8시쯤부터 12시까지 또 낮잠을 자요. 오전 잠이죠. 그리고 낮에 산책해주는 분이 오셔가지고 산책 한번 하고 들어오면 또 낮잠을 자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밤 12시쯤에 밤잠을 잡니다 거의 매일 똑같은 루틴이고요 저는 이제 결혼한지 한달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신랑이랑 너무 많이 싸우게 돼요 강아지가 기상할 때 자기가 꼭 깨게 돼서 남편이 꼭 깨게 되니까 잠자는 데 방해가 된다 이게 주된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가 참아야지. 신랑은 8시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나가는데, 저도 비슷하게 출근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도 없는 거고, 밤 산책을 빡세게 굴려도 6시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깨고,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방문을 열면 방 안에 들어와서 신랑이 짜증을 내며 잠을 깨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제가 5시에도 기상을 해봤는데, 그때도 방 앞에 와서 낑낑거려요. 근데, 신랑은 꼭 댕댕이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작은 문소리에도 그렇고, 또 부스럭거리면, 잠기가 워낙 밝은 사람이라 딱 깨곤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좀 미안하긴 한데, 이러면은 따로 잠을 자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걸로 각방을 쓰자, 이러면 이혼 사유인가요? 농담이고요. 방법 좀 전수해 주세요 하... 댓글 1번 나도 귀 밝고 잘 깨는 사람이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걔 때문에 저 시간에 매일 깬다면 사람 돌아버릴 것 같은데 댓글 결혼한지 한 달이면 저희 강아지가 아니고 쓴이 강아지네 안 그래? 야이망할려나 니게잖아 네 니게 네 2번 내가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면 패턴 이건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못 바꾸는 겁니까? 그리고 그럴까면 사람에 맞춰야지 어떻게 개에 맞춰 가지고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3반 사람 3대 욕구 중에 수면 욕이 괜히 들어있는 게 아니야. 개껌은 개껌끼리 결혼하든가 개를 평생 책임지고 혼자 키우다가 무지개다리 건너고 난 뒤에 결혼하라니까. 그집 남자만 불쌍하구만. 4번 쓰니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잘 설득해보면 남편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 5번 방법은 세 가지 뿐이요. 파약을 하든지 각방을 쓰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 자 골라봐라. 6번 보니까 걔가 아니라 아이가 깼다고 해도 자기 잠못 잔다고 저지랄할 것 같아요. 그땐 각방 가지고 될게 아니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건 또 뭐냐? 너 정말 미친 거냐? 애 때문에 깨는 거랑 개 때문에 잠을 깨는 게 똑같냐고 2번 아이랑 개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생각이라는 걸좀 하고 삽시다 7번 우선 개를 침대방에 못 오게 하고 그러면서 이미 쥐 죽은 듯 조용히 나가세요 같이 키우는 거 자체가 배려야 남편이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거라고 진짜 신기하다. 이런 꽁바들은 어? 어? 아니 꽁바가 아니고 개꽁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 8번 개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엄한 남편만 괴롭게 만들고 있네. 그래요. 각방 쓸 거면 개는 니네 옆에 꼭 끼고 주무세요. 9반? 사람 잠못 자게 하는 거, 이런 거 테레범들 신문할 때쓸 정도의 고난도 고문인데, 개를 사람에 맞춰야지, 왜네 남편을 개에 맞추려고 합니까? 이거 정상인이면 절대 이해 못 하는 레벨이에요. 남편이 보니까 사무직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업 현장 일 같이 엄청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잠을 편히 못 자게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죽으라 소리 아니냐? 10번, 농담이고요 그래요. 님꼭 이혼 당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저도 농담입니다. 음. 응? 11번. 개가 사람보다 중요하면 그냥 이혼하세요.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겠네. 아니, 피해자한테 네 잘못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 이게? 네남편 피해자라고요. 12번. 개꽁이라는 표현 솔직히 평소엔 이거 되게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아니구만. 이런 것들이 개를 키우니까 생긴 말이었어. 이젠 진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걸 내가 한번더 느끼고 갑니다. 13번 저도 자식 같은 내 아들 같은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쓰니는 진짜 개꼭 맞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도 아끼는 반려동물이라 해도 그래. 이럴 때는 당연히 이네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럴 거면 결혼은 왜한 거야? 뭐야, 이거? 하, 어질어질합니다. 어, 띵 하죠. 어, 타이레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 영상 녹화하기 직전에 여기 나온 쓰니들보다 한 400배 정도 더 엄청난 쓰니를 발견했거든요. 어, 그냥 거의 뭐 차원이 다르죠. 감히 상상도 못할 쓴 일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 이거 오늘 만들어 올려드릴까? 응? 그러면 좋아요 팍팍 눌러봐요. 어? 그래야 힘이 날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어. 감사합니다.